된장 소면 하나, 된장찌개 하나, 공깃밥 하나, 왕갈비탕 하나. 왜 웃어요? 웃겨? 웃기냐고? 안녕하십니까. 날이 엄청 좋아. 야, 이런 날은 물놀이 가야지 무슨 밥을 먹어. 딱 고기 먹고 저런 날 가야지. 아 그래? 이런 날이 따로 있지?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예, 11월 25일에 했어요. 아 작년. 원래 홍천 분이세요? 아니, 기포에 있다 군대를 여기서 나왔어. 아. 78년도에 여기서 제대해가지고. 굉장히 오래 전이네요, 78년도. 네, 나이가 먹었잖아요. 나이가 70이야. 어느 순간에. 아, 그러세요? 안 믿기죠? 아니, 너무 저 동안이시고 관리를 굉장히 잘하셨나봐요. 아니. 아니, 저는 염색 세게 하거든요. 흑채도 뿌리고. 사장님, 주문 좀. 네. 네. 생소갈비살. 800g 하고요. 특급 생갈비 800g 하고요. 그거 먹고 나서 홍천 고추장 화로구이 유명하죠? 그거하고 화로 맛갈비는 뭐야? 그것도 조금 맛볼게요. 그리고 저 막국수 맛있어요? 왕갈비탕은요? 와, 된장 소면도 있어. 침착해야지. 일단 후식은 다시 주문할게요. 일단 그렇게 좀 먼저 좀 주세요. 본구가 누구예요? 대표님 성함이에요. 아 진짜요? 네. 이봉구 대표님. 이봉구요? 네. 아 김봉구가 아니라 이봉구. 야, 이 홍천이 화로구이가 진짜 유명하거든. 홍천이 유명하죠? 네. 화로구이. 두부 하는 식당 이런 거 아세요? 홍천 사람이네. 네. 아, 안녕하세요. 아우 수시 좋네요. 아유 설비 투자 많이 했겠다. 그지? 이게 생갈비, 저게 생갈비. 특급. 네. 네. 좋은 거 같은데? 그지? 빛깔은 일단 괜찮은데요. 이 불판이 되게 그 안 바꿔도 되고 편하더라. 치면 묻은 거 떨어지고, 그지? 네. 이왕이면 좀 조금 더 비싼 애부터 가볼까? 아 이거는 약간 그 LA 갈비 같이 해서 좀 두껍게 하네. 이게 봉구네가 맥주집이 있나? 봉구가 있지. 그지? 내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서. 이름이 약간 친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근데 그거랑은 상관없지? 네, 그 상관없어요. 아, 근데 날씨가 너무 좋다. 그런데 개울 있으면 저기다가 발 한번 담궈야 되는데 여기 군부대 때문에 아마 철책이 있네? 못 들어가지? 네,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 우린 다 저런 거 있으면 이제 개구멍부터 생각하는데. 아이고, 야, 딴 얘기하느라고 야 망했다. 한 것만 살짝 잘랐는데 괜찮아. 뭐 개구멍 얘기하고 있으니 지금. 근데 고기가 두꺼워가지고. 네? 아 육회요? 네. 노른자는 찍어서 드시고. 아 네네. 이게 뼈를 잡고 뜯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잡고 뜯어 먹어도 되는데. 네. 귀찮아갖고. 내가 이거 뼈에 붙은 이 고기 되게 좋아해서 준욱이랑 이거 싸우는 부부인데 임플란트하고 이가 시원찮아진 후로는 준욱이한테 다 양보고를 하니까 지도 이제 잘 안 먹는 거 있지. 아. 그냥 내 거를 뺏어 먹고 싶었던 거야. 경쟁자가 있어야 그래도 먹는 맛이 나는데. 그 맛이 없어진 거야 얘한테 이제. 누군가를 찍어 먹으면 좀 다른가? 맛있다. 맛있어, 이렇게. 사장님, 이거 100g에 만 원 받아서 남으세요? 네. 거의 여기까지 안 온다.
야, 완전 맛있어. 이거는 1625원이고 갈비살은 9,875원. 10,000원이야, 10,000원. 가격은 뭐? 응? 가격은 뭐 일단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완전 좋은데 가격이? 오, 맛있어. 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부드럽고 맛있는데? 맛 봐봐. 굉장히 부드러워. 저 고속도로만 없었으면 장사 더 잘 됐겠네요. 옛날엔 꼭 들렸는데 지나쳐가니까. 저 어릴 때 저 밑에 낚시하러 서울에서 꽤 많이 왔었어요. 옛날에 쏘가리가 여기 많이 나왔었는데, 쏘가리. 형님도 홍천에 오랜만에 오시니까 이 생각 좀 많이 하시나 봐요. 아니, 나는 그래서 이 고속도로로 다닐 때도 있는데 저 미시령 쪽으로 해갖고 일로 넘어올 때도 있거든. 여기는 그래서 저 동해안 갈 때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일로 많이 지나가죠, 그래도. 한필이 어때? 맛이? 연하지? 가장 큰 특징은 연한 거. 그리고 잡내가 없다. 요새는 그 미국산 이런 거 잡내 거의 없더라고. 한우보다 그런 육향은 좀 떨어져. 어쩔 수가 없어. 그런 것 빼고는 가성비 측면에서는 훨씬 좋고. 저희가 소고기를 여러 군데 먹으러 다니면서 가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수입에 대한 그 편견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목살 부위예요, 돼지는? 이거 갈비살 좋다. 갈비살도 좋아. 소고기 집은 이제 사장님이 어떤 고기를 떼오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림 보고 괜찮아 보이긴 했는데 진짜 맛이 괜찮네. 아, 홍천? 홍천? 그러다가 보고서 좀 괜찮을 것 같다고 너도 그래서 맛없으면 한마디 해야 되는데 하고 있었는데 괜찮네. 야, 이것도 맛있는데? 괜찮으세요? 너무 맛있어요, 이것도. 고기는 확실하다 하셨거든요. 역시. 아까 것도 괜찮았거든? 이것도 완전 괜찮아. 사장님, 이 갈비살 가격을 똑같이 받아도 될 것 같아요. 맛있어요. 특급 생갈비 한테 떨어지지 않는데요? 기술 좋다는 거를 돌려서 얘기하시는 거죠? 네? 이거 뭐 고기 갖다 준다고 다 이럴 것 같아? 이거 뭐 숙성이 기술이야? 맞지, 그거? 일부러 완전히 식은 다음에 먹어봤거든? 네. 그래도 맛있어. 일단 가지고 있는 육즙이 있으니까 부드럽고 육즙도 많고 기술자가 숙성하셔서 그렇죠. 잘하셨나 봐. 야, 요새 소주 막 6,000원 받는 데도 있더라. 여기 막걸리는 이쪽은 못 쓰나? 막걸리는 못 써요? 지방 고소함이 되게 좋은데? 그 고소함이 살아있어요. 고소해. 너무 좋아, 그게. 필요하신 거 있으신가요? 지금요? 네. 일단 고추장 3인분만 먼저 주세요. 네. 맛이 괜찮지? 네, 진짜 맛있어요.
쓸데없는 거 안 주고 딱 좋아. 그리고 일단 가게 간판에 사장님 사진이 붙어 있으면은 나는 다 괜찮은 가게이더라고. 기대보다 훨씬 난데. 나는 그렇더라. 이게 이렇게 상추 이렇게 싸 먹으면 네. 이게 고기가 무슨 맛인지 아냐? 이게 한 가지 장점은 내가 몇 점을 먹는지 모른다는 거 사람들이. 아. 어? 숨기기 위한. 그래도 요즘에 형님이 상추에 뭐 싸 드시고 야채도 좀 드시니까 구독자분들이 보기 좋다고. 진짜? 예. 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왜?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 먹으면은 한 번에. 야, 오늘 상추를 한 서너 장까지 먹었다. 꼭 집어넣어줘, 상추 먹는 거. 알았어? 또 먹는다, 상추. 그래, 날씨가 오늘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고기 다 주시면 돼요. 오. 고기 좋아, 이거. 홍천 맛집. 새로 저장해야겠다, 이거.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어. 싸. 고기가 과하게 좋다. 기름진 부위 먹을 때 참치도 와사비 많이 넣어서 먹어도 괜찮잖아. 어? 매운맛. 이것도 부위 워낙 좋은 데 써서 그런지 맵고 이런 거 잘 안 느껴져. 너무 맛있어. 좋은 건데 이런 집에는 고민이 항상 생기는 게 왜 어느 집이나 잘하는 걸 하나 밀잖아. 근데 이거 뭐를 밀어야 될지 사장님도 고민이겠는데? 어? 우리는 뭐 고추장 양념구이가 확실하다라든지 뭐 갈비살이 진짜 맛있다 뭐 이렇게 가야 되잖아. 우리 집은 다 괜찮아요. 그러면 특징이 없는 집 아니야. 근데 다 괜찮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고기 잘 알고 자부심 강한 사장님이 있으면 직원이 피곤해. 거짓말 하면 안 되네, 원래. 아유. 사장님이 고기도 먹으라고 주고 그래요? 네, 자주 주세요. 아, 진짜?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전문점보다 전혀 떨어지지 않고, 양념도. 네. 그리고 고기는 오히려 좋은 거 쓰고. 아, 나 이거. 그럼 일단, 막국수 하나 같이 갈까? 나 이거 막국수랑 먹어야 될 것 같아. 너무 좋을 것 같아. 네가 왜 좋아? 나 솔직히 오늘 기대 1도 안 했거든? 그냥 뭐 경치 좋고 한 PD가 괜찮다고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저게 고기 좀 먹어봤으니까 뭐 거짓말은 아니겠지. 그냥 이 정도 하고 왔는데 여기 지나갈 때 강추. 아, 이거 남겨야 되는데? 이거 오기 전에 거시기 하면 안 되는데? 막국수가 와야 되는데? 또 먹으면 되지 뭐, 그지? 그럼요. 아, 저 말 나온 김에 우리 저 막갈비 맛 좀 볼까요? 여기까지 저 차 타고 온 게 얼만데 대충 먹고 가기는 좀 그렇잖아. 어우,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지네. 어우, 막국수도 됐어. 됐어, 이제 막국수 가자. 괜찮아.
됐어. 어, 됐어. 됐어. 네, 여기 홍천에서 파는 막국수 중에는 순메밀 함량이 높은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여기는 제가 공부하고 왔어? 개인적으로 먹고 싶어가지고 좀 알아봤습니다. 잠시만요. 요거 덜어야. 비주얼적으로도 완벽했습니다. 아, 그래? 야, 개 맛있어. 나 이거 너무 좋은데? 야, 막국수 꼭 먹어. 고기다 주면 돼. 야, 막국수 꼭 먹어봐. 진짜 맛있겠다. 오, 목살. 야, 목살 엄청 두툼하다. 어, 그러게요. 우리 좀 부끄럽긴 한데 된장국수 하나랑, 야, 멀리 왔으면은 그래도 저 많이 먹고 가는 게 본전 뽑고 가는 거잖아. 그지? 금방 꺼져. 된장 소면 하나, 된장찌개 하나, 공깃밥 하나, 왕갈비탕 하나. 왜 웃어요? 웃겨? 웃기냐고? 가위가 싹 들어가는데 칼집 때문에 그런지 이제 좀 연한 것 같아 이거. 딱 된 것 같아. 부드러워. 그리고 네, 안 짜. 아이고, 뭐요? 다 여기다 주시면 돼요. 된장국수. 네. 와, 아, 우리가 원래 이렇게까지 안 먹는데. 나 이거 좋아. 어? 된장 소면. 어, 나는 이거 좋아. 된장국수도 맛있는데? 강원도 된장 그런 맛이 딱. 아유, 이렇게 먹어도 되나 싶다. 또 이동하시다 보면은 금방 배 꺼지실 거예요. 야, 이거 오늘 안에 안 꺼지겠다, 야, 이거. 어? 야, 6회까지 고기 3kg 먹고. 어? 아, 제가 원래 이렇게 안 먹어요. 네. 아, 진짜요 하는데 일도 안 믿네. 와. 야, 이거 홍천 맛집이다. 왔다 갔다 할 때 들려도 될 만하다. 그지? 대명 여기가 비발디 맞냐? 충분히 와서 먹을 만한 것 같아. 그럼. 거리도 찾아와서 먹을 만한 것 같습니다. 맛도 좋고 사람들한테 추천해도 전혀 나쁘지 않은, 가족 단위로 오기도 좋고 또 가격도 저렴하고. 홍천의 한피디 맛집에서 잘 먹었습니다. 땡스. 네, 그래. 넌 진짜 이제 잘 먹었습니다. 네가 해.
이제 진짜 저 그늘에서 한숨 자야겠다. 근데 진짜 여기 그네도 있습니다. 어? 각 그네 타면 딱 좋을 것 같더라고. 야, 그네로는 못 자고 돗자리 하나 갖다가 저기 한숨 자면 딱 좋겠다. 바람 좀 살짝 부는 것 같은데, 그지? 그림 모자른다 그러고 한숨 자고 저녁 한 끼 더 먹고 가자. 그럴까요? 저 저녁 메뉴 혹시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